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7절과 8절과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네 생물, Four Living Creatures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짐승, Four Beasts라고도 합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신분으로 출현한 바를 가리키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예표합니다. 먼저 사자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표명합니다. 이는 마태복음을 예표합니다. 송아지 얼굴이 나오는데요. 소는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을 예표하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셔서 잃은 자를 찾아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예표합니다. 독수리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독수리는 힘이 있고 높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며 요한복음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말하였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섯 날개가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동이 빠름을 말합니다. 요한이 본 그룹과 에스겔이 본 그룹과는 다릅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은 매 그룹에 네 개의 날개가 있고 또 한 개의 바퀴가 있어서 지상에 다니고 또한 각각 네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그룹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각각 한 얼굴이 있고 바퀴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이는 하늘에는 바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이사야가 본 스랍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랍에게는 전신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경배가 영원하고 끝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장막도 경배가 영원히 끝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24명의 제사장이 주야로 끊임없이 운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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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엄과 성결과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은 수견이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중국의 고대 법정에서 법관이 자리에 앉아 심리하기 전에 소리를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법관을 향하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계시며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존귀와 영광의 생물입니다. 성막의 지성조 안에 있는 속죄소, 즉 은혜를 베푸는 보좌의 그룹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룹은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러한 존귀와 영광은 전능자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감당치 못함을 느끼고 지음받은 지위에 서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단은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음받은 지위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망상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순종하여 주어진 위치에 있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한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그 머리에 쓰는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긴 머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준 영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나 다른 모임에서 자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울로 자기 영광을 가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근거합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를 덮도록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순종이 있을 뿐 변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7절과 8절과 9절을 묵상하였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향기 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